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요섭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요섭씨가 장기 집권 가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는 부뚜막 고양이로 출연한 양요섭씨가 무려 8연속 가왕으로 5개월이라는 대장정을 잘 마쳤는데요. 앞서 복면가왕에서는 역대 가왕 중 9연승 가왕 하연우씨가 현재까지 최고 기록을 유지 중인데요. 양요섭씨는 8연승을 달성해 앞서 출연했던 가수 손승현씨와 타이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양요섭씨의 기록이 특별한 점은 8연승을 달성한 최초의 아이돌 가수라는 점인데요. 6연승 가왕을 달성한 가수로는 소양씨, SG워너비의 이석훈씨, 가수 김연자님, 그리고 위너의 강승윤이었는데요. 6연승까지도 아이돌 가수가 단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양요섭씨가 깨고 당당히 8연승 가왕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노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노래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송이 끝나고 양요섭씨는 경연을 마친 소감을 밝혔는데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부뚜막 고양이입니다. 다 함께 대동단결하여 일심동체로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뚜냥 가면을 벗고 인사를 드리게 되니 시원섭섭하네요. 우리 뚜냥이에게 정이 참 많이 들었는지 마음 한켠이 조금 시리기도 합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전역하기도 전에 저를 찾아주신 복면가왕 제작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가왕의 자리에 앉아 약 5개월 동안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요섭 씨는 제 노래와 무대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늘 행복하게 노래하는 부뚜막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새 가왕이 된 보물상자에게는 멋진 무대를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연승을 기원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팬분들은 뿌뚜냥님 그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정말 힐링 전문 가왕의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고 온 가족이 그동안 복면가왕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등의 댓글로 응원을 했습니다. 양요섭씨는 정말 다양한 무대를 통해 따스한 보이스와 위로가 되는 노래들로 힘든 시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노래의 의미를 전달해 큰 인기를 받으며 현재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요섭씨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요섭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